브랜드 대표님이 되셨네요. 아, 그렇죠. 대표가 됐죠. 너무 들어오면 되는데 다 양릉 싸. 아우, 집이 너무 이쁘네요. 아니, 집이 진짜 느낌 있네요. 야, 광안대교가 보이네요. 성공하셨네요. 어, 부끄러워. 자갑니까? 샀어야 돼. 와, 근데 집을 진짜 이쁘게 꾸몄다. 괜찮죠? 인테리어를 바꾼 건 없어, 소품으로. 뭐냐, 여기 거실이 뭐야? 거실? 부엌. 저희 모든 것들을 좀 놔두는 공간. 아니, 또 와이프분이 정말 미인으로 유명하시던데, 인스타에서. 아, 그렇죠. 요 뒷모습이죠. 예. 아주 뒷모습 미인입니다. 네. 예. 아, 이거 첫 공개하는 건데, 이거. 아, 나가 되나요? 이야.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보면 이제 저희 사진. 이야, 너무 느낌 있다. 그죠? 아니, 집을 진짜 느낌 있게 잘 꾸미네요. 여기는 베란다. 정리 안 되겠죠, 뭐. 이렇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네요, 두 분. 네. 미녀와 예술하고 하더라고. 자, 오십시오. 저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갖고. 네, 무슨 일 하십니까? 아, 자, 지금 이제 이번에 파이터베. 아, 파이터베 의류 네. 하시죠? 저기 1년 전에 또 의류를 열어서 또 신상을 또 요게 좀 괜찮은지 입어보고 이제 3컬러, 4컬러까지 나오는 신상. 여러분들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광고 네, 아, 진짜 아침에 일하시는 모습을 네. 제가 지금 브이로그 따다닌 겁니다, 양명국장. 옷 재질이 뭔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이 옷을 다 보는 거죠, 하나하나. 검수한다고 하죠, 우리 옷을. 제가 요즘에 직업이 몇 개가 있거든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네. 쇼핑몰. 아, 쇼핑몰. 이게 이제 잘 남자들이 좀 입기 힘든 스타일인데 저도 좀 입기 힘들었어요 원래. 네. 근데 입고 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그런 옷들을 소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옷에 정말 편안하게 입으면 이렇게 하면 살짝 좀 어색하잖아요 맞지? 열려 있으니까.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한 바퀴 접어주는 거예요. 가볍게.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가볍게 타고 살짝 격식과 편안함을 같이 갈 수 있다는. 네. 근데 바지는 보세요 지금 거의 추리닝 같잖아요 맞죠? 추리닝 같은데 편한데 느낌 있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되게 제가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옷이 하나의 제품은 나오지만 거기에 맞게 색은 또 많은 컬러는 12컬러, 13컬러 이런 나오니까 다 입어보고 다 입어봐야 돼요. 샘 조이스 그다음에 샘 입어보고. 제가 어설프게 영화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선택. 아, 얼마째 안 보여. 사실 패션 감각이 있다 그죠? 그런가요?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그런 출린 스타일 똑같이 입고 그냥 한 번씩 꾸미는 옷 한두 개씩 있는데 배면 선수는 진짜 아이템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게 싫었던 거죠. 자, 네. 운동선수는 꾸미지 못한다. 운동선수는 옷을 좀 못 입는다. 이게 이제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보통 그런 입잖아요. 보통 그런 보통 그런 입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살짝 이게 스트레스일 정도까지 오더라고요. 그게. 운동선수는 사실 섹시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꾸미게 되면 이게 극대화되는 게 엄청 심한 거죠. 아, 스타일리스트요. 네. 아, 스타일리스트요. 아. 아니, 근데 진짜 우리 거짓말하고 양느님들이, 어, 뭐야. 아, 치킨 시키신 네. 거 오셨네. 네. 우리 양느님들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많이 방문해 주셨어요, 정말. 구매도 해 주시고. 감사하겠네요. 어, 어, 저 좀 감사하죠.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미키야, 가지고. 아, 일어나. 밥은 다 먹고, 간식도 안 먹고. 미키, 일로 와. 미키, 일로 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후참잘. 후참잘이 뭐죠?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아닙니까? 와, 그 후참잘입니까? 이 또 배명호 선수 브이로그 찍는다고 또 광고가 또 붙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양념치킨을 주셨는데 와, 저는 호일 밖에 비닐을 깔아주는 거 처음 봅니다. 어우, 센스 있네. 이건 진짜 큰 센스입니다. 네. 이제 신메뉴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어, 소리 미쳤다. 쩝쩝거리지 말고. 에? 아니, 치킨을 먹는데 어떻게 안 쩝쩝거려요, 그럼? 저 아무것도 안 찍었거든요. 소금도 안 찍었고. 네. 간 딱 맞아요. 아주 좋아요. 후참잘 이름 잘 지었다. 아, 진짜 맛있다니까요. 제가 먹어볼게요.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와, 잘못됐다. 크레미킹 소스로 다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그거 양념 뿌리는 거예요? 네, 양념 뿌리는 거예요. 신메뉴입니다. 와, 미쳤다, 진짜. 어, 와, 진짜 미쳤어. 야, 이거는 진짜
나 근데 안 먹었는데 알 것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아, 방금 내가 하면서도 미안한 느낌 알죠? 치킨에 두 번째 소스입니다. 제가 또 고소한 거 좋아하거든요. 또 아이. 야, 이 색깔 미쳤다. 고등한 거 보입니까? 고등한 거. 가사 진짜 가사합니다. 진짜 와, 와 치즈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와 진짜 고삼. 아, 자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킹 트리플 양념 치킨입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일단 치즈킹 소스를 한번 뿌립니다. 와 이 소스가 잘못됐어요 진짜. 그리고 거기다 또 크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와 이거 미쳤다. 이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야 너 궁금하다 이 맛이. 와 이거 뭡니까? 바로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양념에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간 느낌이지. 더 때려놓은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 이 후참자리에서 만들어냈다고. 바로 지금 들어가서 주문 하세요. 붕어빵 먹어보세요.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응? 보여주세요. 우리가 원래 먹던 붕어빵이 달라요. 잡살이네요. 아 잡살. 제가 펩시 한 모금 하고 가겠습니다. 국룰인 거 아시죠? 펩시 한 개 가야 됩니다. 룰입니다. 자 쏘떡쏘떡 왔네요. 그 사이에 진짜 맛있겠다. 와 양념 제대로 먹네. 바베큐 소스요. 맛있어요? 소세지와 어린이들 좋아하는 바베큐 맛이 나요. 후참자리 대한민국 사람이 딱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다 있다 그죠? 뭔가 아 저는 치킨을 진짜 좋아하고 일주일에 못해도 한 두 번은 먹어요. 뭐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후참잘 아 좋습니다. 제가 이 너무 저 거만했네요. 치킨을 계속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요거에 좀 빠지네요.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지만 요 양념 소스에 요런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 아주 그건 칭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후참잘 원픽으로 가겠습니다. 랄랄랄라 아뚜뚜뚜뚜뚜 맞아 맞아 그럼 시험 같은데 강아지는? 아우 치네 엄청 치네. 미키야 맞지? 미키야 한번 봐줘. 미키 이 미키가 이 생각하기를 나를 집에서 꼴찌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키를 보니까 제가 느낌이 뭔가 좀 위축되어 있는 느낌이 나네요. 미키가 이제 버려졌었는데 저희가 이제 입양을 하게 됐죠. 예. 아픔이 있는 강아지죠. 아 좀 뭐 약간 학대를 받던 강아지를 입양하신 거예요? 뭐 그렇죠.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제가 갔을 때 그런 곳이었어요. 시설이. 미키 가자 가자. 갔다 올게. 미키 안녕. 갔다 올게. 어디 가시나요 이제? 매장 보러 갑니다. 매장이요? 네. 무슨 매장이죠? 아 커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갖고요. 오늘 신메뉴 테스트 해본다고 지금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네.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네. 브랜드 대표님이 되셨네요. 아 그렇죠. 대표가 됐죠. 아직 뭐 매장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일단 계약한 매장은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정확하게? 지금 다대포점을 가려고 해요. 저희 몰튼 커피 다대포점. 제가 공동 대표로 있거든요. 다른 대표님하고 오늘 신메뉴 나왔다고 해서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오픈되는 매장 언제 오픈되고 이제 그런 것들 해야로 지금 이제 갑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뭐 신메뉴 나왔다는 거 그거 다 테스트하고 다 했나? 네, 신메뉴는 내보낼 예정이고 다음 달 오픈할 매장들 실습 다 끝났고 오늘 장산점은 철거 들어갔고요. 크리스마스 날 우리 새롭게 홀더 꼽는 거 하기로 한 거 그건 어떻게 됐어? 지금 일단 주문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너무 물량이 밀려있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네. 지금 이런 것도 다 수입이 안 된다 해가지고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매장으로 올 거지 지금? 다대포 매장 갈 겁니다. 다대포 매장에서 보자고 한번. 알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네. 사업가 같은데요? 좀 느낌 나네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와 정신없어. 운동선수 할 때랑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운동선수 할 때 열정만 있습니다. 그 열정이면 진짜 다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맨날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아니 손님이 엄청 많네요? 아이고 또 하나도 오늘 촬영한다고 어찌 하시나. 손님들이 또 꽉 채워주셨네요 또. 장현아. 안녕하세요 형님. 네. 우리 몰튼 같이 하고 있는 한상인 대표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매장이 꽉 찼네 벌써. 네 아우 자리가 없어가지고. 야 너무 잘 되네요. 네. 우리 밖이라도. 네. 메뉴 뭐야? 아몬드 종류 해가지고 커피 만드는 거 하나. 겨울에 딸기하고 감귤이 이제 나오니까 올해는 좀 감귤 위주로 해서 주스를 하나. 야, 감귤 주스. 네. 감귤 주스 인기 많을 것 같다. 한번 먹어보자. 네. 어릴 적 먹던 커피 우유? 그런 느낌의 맛? 아몬드가 씹히니까 맛있네. 맛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3,800원. 3,800원? 네. 4,000원 안 넘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감귤? 네, 지금 완전 그냥 100% 감귤입니다. 지금 감귤에다가 살짝 조금만 뭐 더 믹스해서요. 네. 이건 감귤이네, 그냥 진짜. 네. 오, 맛있다.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귤이 조금 그래도 아직 가격이 많이 안 떨어져서 한 4,200원 보고 있어요. 4,200원? 네.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진행하자, 두 개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어디 갑니까? 지금 와서 옷 갈아입고 도너 빈 이제 운동을 하러 또 가야죠. 아, 운동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뭐 많이 하지 못하지만 만큼은 또 해야죠.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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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다 최고 잘못했네. 아 오늘 다 채웠네. 아 오늘 상처했습니다. 상처했어. 형님 우리 동생들 봐주세요. 케이지 며칠 하는데. 아 근데 보시기 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보자. 아니 저 격하게 모시죠. 적당히. 아니 저 적당히 모셔야 하는데. 옷 갈아입고 한번 지도 한번 해주시죠 모시기. 아니 저 죄송한데 김동현 선수 하세요. 아니 이게 살짝 그 옛날 어릴 때 체육관 이런 데 가면 운동선수 하다 그만둬. 와, 말 많은 삼촌 느낌. 아 왕년에 운동선수 하는데 꼰대 느낌. 제가 저 꼰대력이 폭발해가지고. 아니 애들 저하게 마음에 안 들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좀 지방이 좀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요? 아 옷이 좀 작아. 그게 잘못 산 것 같은데. 아 구분해졌는데? 아니 더 웃긴 게 오늘 밥 안 먹거든요. 연기를 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 붙어있어? 뭐가 신기한가 봐. 운동하고 왔다 여기 옆구리 이렇게. 와 튜브를 돌려서 튜브를. 야 그런 말 못해요. 혹시 배우 고창석 씨 아니야? 고창석이야. 이달이가 오늘 목적이 안 되잖아 맞지? 네, 빨리 네. 바꿔봐 이렇게. 콩콩을 세 번을 뛰어. 하나, 둘, 끝까지 와야 돼. 이걸 거는 게 아니고 걸어놓고 돼? 골반만 이걸 계속 밀면서 돌리는 거야. 아, 하지 마!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어.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내가 있었던 얘기 아닌 거 같아. 아우, 허리야, 허리야. 한 2년 만에 잡는 것 같은데. 아, 2년 넘었어. 3년? 살아있네, 그래도. 동네 소문 나갔어요. 소문 나갔어요? 청구 시간 나왔어.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대리 부른 듯이.
야, 그래서 오랜만에 치는데도 남아있네. 네. 옛날에 많이 쳐가지고 호흡이 있는데. 옛날에도 호흡이 안 좋았어. 밑에 치다 싸웠나 봐. 아니, 두 분 다 대표님들 아니에요? 소개 한번 하시죠. 해운대 필라테스 운영하고 있어요. 필라테스 365. 해운대 최대 규모, 우선 최대 규모. 야, 이제 또 운동선수 하다가 두 분도 뭐 사업도 하시고 이제 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중요한 건 애들이 근처에 없네요. 운동이니까 뭐. 눈을 안 쳐다봅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나. 서영이가 몇 살이지? 21살. 우리 15살 차이. 비슷해 보이는데 나이 때문에. 맞죠. 가세요. 어저리 들어와. 됐어. 가. 19살. 진짜 꼰대들 뭐 애들 불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자 아저씨 느낌 나지 지금 진짜. 아, 그러면 큰 것도 스파링을 먹게 하지 신경 써. 아 저항에 뭐 어디서 큰 걸 먹게 하지. 이거는 샤미용. 샤미용이야 샤미용. 아. 많이 나왔는데? 아, 1년 쉬셨는데도 엄청 나가시는 것 같아요. 다시 자야지. 몸이 엄청 무거워요. 왜 그만해. 펀치가 묵직해. 네 공간에 내가 못 들어가겠어, 진짜. 야, 오늘 저 변명호 선수 하루 따라다녀 봤는데 정말 알차게 사시네요, 하루하루를. 바쁘고 알차게.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후배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매일 이게 하루였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는 이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게 올 때마다 뭔가 막 심장이 뛰는 거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 같아요. 감동받아요. 배명훈 선수가 멋있네요. 자기가 좋아하던 의류 사업도 하고 커피 그렇죠. 사업도 하고 이렇게 또 운동도 하고 후배들도 또 생각해주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운동을 계속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가야지 그걸 좀, 그게 좀 느껴져요. 아 살아있구나 나도. 그거는 딴 데서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배명훈 선수. 외모만 멋있는 게 아니고 내면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멘토스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 왜 그러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사업가든 운동선수든 뭐든지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운동선수로서의 배경화 끝난 게 아니니까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르! 양르! 선생님들이 오보고 다시 많이 물어봐 줬으면 좋겠네요.